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직 인 더 랩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옆방 교수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 키오라고 합니다. 6화 방송을 한 주도 어느새 5주가 지났네요. 그때만 해도 꽤 좀 더운 날씨였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요즘 또 독감도 많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감기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올해가 이제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두 달밖에 남질 않네요. 이제 언제 시작했나 싶었는데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바로 이제 이제 종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해 그렇게 2학기 때는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좀 많은 공연들이 몰려 있습니다. 뭐 4학년들의 졸업 공연 아니면은 2-3학년들의 정기 공연 그리고 신입생들의 신입생 공연까지 세 개의 공연이 연달아 있죠. 그래서 오디션에 뭐 공연 준비 이런 부분들도 바쁜데 이제 수시 실기고사가 있잖아요. 저희 학과도 이제 4일 동안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에는 공휴일도 있었잖아요. 연휴도 2주나 있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기념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시가 있었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제가 막 학교에서 강의한 이래 거의 처음으로 매주 월요일이 거의 한 달째 본의 아니게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보강 주간이 있어서 그때 이제 강의들을 좀 밀린 걸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지난번 6화에 이어서 6월엔 UFO 온다 정규 앨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세 곡 정도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노래부터 들어보고 올 텐데요. 트랙으로는 네 번째 트랙입니다. 난 스테레오를 꿈꾼다 라는 노래 같이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제목이 난 스테레오를 꿈꾼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가사는 영어로 되어져 있죠. 제가 이제 가사 내용을 쓰고 영어로는 이 앨범을 녹음하고 믹스를 도와주신 엔지니어 형님, 음악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형님이 그래도 유학파 출신이다 보니까 영어는 좀 잘하셨어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도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번역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들 개사는 아니고 번역이 되겠죠. 네, 도와주셔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난 스테레오를 꿈꾼다라는 노래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네,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항상 강남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아침 뭐 7시 아니면 8시 정도가 되면 벌써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한 차 보내고 두 차 보내고 또 친한 친구들 이렇게 만나며 같이 옆자리에 타고, 네, 친하다고 해서 뭐 학교 가는 동안에 얘기를 서로 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그때 한참 유행하던 워크맨 같은 거 들으면서 가곤 그랬죠. 네, 가끔 좋은 곡이 나올 때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어폰 이렇게 한쪽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같이 듣자 그러고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가끔씩은 이렇게 커플들 보면 이렇게 같이 나눠서 듣는 모습들도 참 정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모티브가 됐어요. 이제 가사 내용이. 그래서 항상 어떤 학교를 가면서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백은 하지 못하고 계속 바라만 보다가, 네, 그 친구가 스쿨버스를 타는 그런 요일과 시간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다가 버스가 와도 그냥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오면, 네, 같이 줄을 서서 버스 옆자리에 딱 앉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듣게 되면서 어떤 사랑에 싹트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모노로 듣는 거잖아요. 예, 그 서로 사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스테레오를 꿈꾼다라는 결국은 이제 우리 프로포즈라고 할까요? 네, 집에서 같이 이제 스테레오 음악 듣자 뭐 이런 의미 가 좀 담겨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동아방송대 실용음악과죠 1학년생이었습니다. 조영은 씨가 이제 노래를 해주셨고 코러스에는 박채원 씨가 맡아주셨어요. 뒤에 가수로 데뷔하셔서는 이제 반디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셨고 여자를 사랑합니다라는 노래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연주는 베이스의 서용도 씨, 지금 우리 학교에도 이제 출강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드럼의 장혁 선배님 그리고 기타의 홍준호 씨 그리고 건반에는 박용준 선배님 그리고 퍼쿠션에는 박용룡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또 들려드릴 곡은 연주곡이에요. 레인이라는 연주곡인데,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매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연주곡을 꼭 싣거든요. 피아노 연주곡이기도 하고 색스폰 연주곡이기도 하고 특히 이 레인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카 연주곡입니다. 원래는 노래 버전 곡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주곡 버전에서는 보사노바로 제가 편곡을 했던 거고 노래곡에서는 보사노바의 리듬을 전형을 살짝 했었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보컬 녹음까지는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요. 그냥 연주곡만 싣게 되었습니다. 하모니카는 하림 씨가 맡아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같이 회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좀 드라마 음악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게 돼서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림 씨 팬이기도 했었고요. 하모니카 세션을 또 부탁드리니까 또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연주곡으로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스튜디오에서 배웠는데 하림 씨가 자기 공연을 하러 갔는데 뭐 듣고 싶은 음악 있나요? 물어보니까 이 레인을 신청해 주시는 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레인? 그런 곡 있었나? 해보니까 제 노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연 때 저 게스트로 좀 불러주세요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는 샘리 선배님이 연주를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퍼쿠션은 박용준 선배님 그리고 피아노는 박용준 선배님이 맡아주셨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레인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들으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제목이 레인이라서 그런지 그 당시 앨범이 나오고 나서 방송국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좀 전국적으로 많이 이 음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인가 딱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운전하고 있다가 라디오에서 이 노래 나오는 걸 딱 들으면서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자, 그 뒷부분에 가면 하림 씨의 멋진 하모니카 애드립 연주가 나와요. 그 부분 들을 때 네, 저는 이제 보컬 녹음을 할 때 가끔씩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하는데 이 하모니카 연주를 딱 들으면서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림 씨가 워낙에 연주를 잘 하셔서 생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곡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가사가 좋아서 이거 완전 내 노래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떤 노래를 딱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을 딱 느끼는 그런 곡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의 경험상 그 노래를 부른 그 가수분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모든 기를 불러 넣어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레인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여섯 번째 트랙이죠. 6월엔이라는 노래입니다. 6월엔 UFO가 온다였기 때문에 6월엔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6월엔이라는 제목을 쓰면서 방송국에서 정말 매해 6월에 네,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6월달에 이 6월엔이라는 노래 좀 많이 울려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었습니다. 편곡은 곽영준 선배님이 해주셨어요. 이 곽영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학교의 작곡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을 비롯해서 뭐 휘성 빅마마 거미의 1집 2집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곡의 어떤 편곡 그 다음에 많은 앨범들의 프로듀서로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원래 저는 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한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앨범 같은 경우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더디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뭐 곡 쓰고 편곡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돈을도 모아야 되기도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간도 시간대로 길어지고 저도 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제가 어떤 습작을 해서 데모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3살, 4살 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제가 만든 데모곡을 이렇게 들려주면 딱 들어보면 아빠 노래는 다 똑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좀 다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 그런 어떤 트리거라고 할까요? 자극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앨범 정규 앨범에는 몇 곡이 정말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께 좀 의뢰를 해서 편곡을 부탁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6월엔 이란 곡입니다. 보컬은 아까 난 스테레오를 꿈꾼다를 불러줬던 조용은 씨가 맡아주셨고 그다음에 코러스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이자 후배인 강성민 XO라는 팀으로 활동을 했었고 YG에서도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주 중후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재원 씨가 같이 또 맡아주셨습니다. 네, 이 6월엔이라는 곡은요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곡을 썼고요. 어떤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아픔을 감정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멜로디라든지 가사를 굉장히 좀 절제 있게 만들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6월엔이라는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더 멀지 않은 조만간에 또 8화 또 6월엔 유폰다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또 다른 곡들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시간이 멈춰져 있어.